쉽고 편한 경비 업무 경리 나라. 다크서클은 아이러는, 다크서클은 아이러는. 결혼할 때도 흑침대. 우리 사랑의 흑침대. 흑표 흑침대. 자담 치킨, 자담 치킨, 자담 치킨. 하하하림 치킨 너겟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라 마리오 마리오아 울렛 뭘 마리오? 마리오라 마리오 광고 타임 줏 같네. 자, 오늘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11번가에서 광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11번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 뭐랄까 그냥 섹시한 어떤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막 파는 거? 파는 사이트 뭐라 그러죠? 쇼핑 사이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굉장히 섹시한 온라인 쇼핑몰이죠. 11번가 저 많이 샀어요. 11번가가 SK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 스커트 쓰니까 많이 했지. 자, 그래서 오늘은 11번가에서 11절을 기념해가지고 저한테 광고를 하나 맡겼습니다. 제 생일이 이제 곧 12월 5일이고 수영이가 12월 17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곧 생일이야. 그래서 11번가 쪽에서 제 선물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서 제 선물을 고르는데 거기서 1등을 하잖아요. 우승한 제품은 선물로 제가 받을 거예요. 소영이를 위한 선물 이상형 월드컵 두 가지를 할 건데 소영이를 위한 이상형 월드컵도 선물이 선정이 되면은 보내주신대요. 잠깐만. 후원을 꺼야겠다. 마이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글카 못 사게 되기만 해봐. 글카가 있을 수도 있어. 이 안에. 막말로. 어? 막말로다가. 잠깐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 제네시스 G80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게 목록을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난 말리부 정도면 돼. G80까지 필요 없어요.
말리부에 그 멋들어진 저택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11번가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승하게 된 제품을 저한테 진짜 선물하기로 보내주신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제가 받을 선물이 뭘까 고민 고민하면서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좋을까 해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니까 당연히 11번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냐 이게 지금 11절 기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1절이 뭐냐면은 11번가잖아요. 그러니까 11번가니까 11번가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뭐예요? 11번이잖아. 근데 11이 두 개가 들어간 11월 11일에 이 11월 11일이 11번가의 명절이야. 빼빼로데이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11절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1번가에서 쇠는 명절인데 이 11번가를 상징하는 11번이 두 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11월 11일.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지금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어. 11월 11일이 11절이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일 2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팩은 안 줘. 20만원 상당의 쿠폰 제공. 그리고 타임딜이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딱 가면은 할인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데 11번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자꾸 마리오 아울렛을 부르려고 하네. 11번가 제목 바꿔야 되냐고? 바꿨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11절 이렇게 있죠. 지금 이름도 바뀌었어. 11절로. 유나님 연아님 유나님 한지민님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타임딜이 있어. 그래서 지금 봐봐라. 1분 1시간 남은 거야. 53분 남은 거야. 이거를 에어팟을 타임딜가로 13만 5천원에 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빨리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842개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에 842개 금방 나가. 이걸 서둘러야지 안 그러면 놓칠 수도 있다. 애플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케이스 모델. 유선이야 유선. 무선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사전 예약도 진행하고 여기서 11번가에서. 그리고 어메이징 딜이라고 제품을 1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어메이징 딜 이런 게 있고 브랜드별로 할인을 하는 브랜드 페스티벌도 있고 아주 이렇게 둘러보면은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명절이기 때문에 쿠폰도 나눠주고 막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뭐랄까 한국의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느낌 막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폭 할인을 통해가지고 이제 한번 순환. 그래서 여러분들도 11월 11일까지 이벤트 계속 하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11월 11일 날 많이 줄 것 같아. 왜냐하면 명절 당일이잖아. 그래서 그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신다는 이제 11번가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이제 표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이 가지고 싶은 생일 선물 월드컵. 요즘 언어로 이제 생선이라고 그러죠. 아시죠?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아무래도 템포가 좀 느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딱할때 생선 생일 선물 오늘 뭐 우찬이 뭐 생선 준비했어? 뭐 우찬이가 생선을 좋아했나? 끝난 거야 거기서. 아셨죠? 생일 선물이에요. 근데 소영이 생선 준비했어? 하면은 생일 선물. 소영이는 진짜로 생선을 좋아해요. 반찬으로 생선만 먹어. 그때는 생선이다. 아셨죠? 좀 약간 변칙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월드컵 32강이고, 소영이 월드컵은 16강이에요. 어차피 우승은 하나니까 하나씩만 받는 거야. 그러면 억울하면 자기가 스트리머 하든가. 어? 나 때문에 소영이도 받는 건데. 여러분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답게, 여러분들 어른답게 행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른 대접을 못 받아요. 아셨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야. 11절 페스티벌 침착맨 생일 선물 월드컵. 11번가에서 준비한 선물! 다가오는 12월! 침착맨에게 주고 싶은 생일 선물은? 가로치고 생선은? 시작하겠습니다. 11절 페스티벌. 자, 침착맨 생일 선물 월드컵.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하는 게 예쁘겠어요. 자, 32강 첫 번째 대결입니다. 입문용 드론 대 제스파 무릎 마사지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고르면 주는 거야, 실제로. 우승을 하게 되면. 근데 입문용 드론은 전혀 갖고 싶지 않아. 심지어 나한테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오히려 돈더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 이거를 밖에다가 이걸 사용할 일이 없어. 나는 일단 이거 띄울 때막뭐 전선 엉켜가지고 막뭐 하거나 막 어? 막 차량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손해배상해주고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허가도 받아야 돼, 띄우려면. 그리고 왜 돈을 주면은 중고로 팔면 되는데 왜 그러냐? 성의를 난 외면할 수가 없어. 나 생각해가지고 줬는데 이거를 되팔아? 내가 되팔렘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공짜로 주거나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 안 받는 게 나아. 그치? 안쓸 거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성의를 봐가지고 미적미적 해가지고 받는다? 안 된다. 제스파 무릎 마사지기. 나 이런 나이 아니야. 그래서 둘다썩 받고 싶은 건 없거든요. 무릎을 왜 마사지해? 이거 그거지. 무릎이 잘생겨지는 게 아니고 그 무릎 건강이지. 뭐 연골이나 이런 거 이제 그뭐 저주파 같은 거막 쏴가지고 막 여기 뭐그피 혈행을 돕고, 그죠? 근데 이거 얼굴에 쓰는 거는 혈행을 돕는 게 아니고 잘생겨지려고 하는 거지. 부모님 드리라고요? 그럼 내가 뭐가 돼, 여러분들? 난뭐씨뭐 어? 아비 어미도 없는 불효자 같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선 넘지 마세요. 아셨죠? 내 선물인데 나를 위한 것만 골라야지. 물음표 박는 거 봐. 무조건 나를 위한 선물만 살 거야. 왜냐? 11절에서 나 쓰라고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제스파 무릎 마사지기. 그래도 이게 나.
이거는 절대 안 쓰고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셨죠? 부모님 줄 생각은 아직도 안 해. 리얼 미친놈이야. 자, 두 번째. 누워서 보는 안경. 오? 아씨. 아, 나 욕할 뻔. 프리미엄 카메트. 아. 아, 열받네. 프리미엄은 뭐 차이가 있나? 아, 빌어먹을. 누워서 보는 안경은 놀랍게도 있어요. 이렇게야 보여. 이게 어디서 난 거냐면 기안네 집에서 갖고 왔어. 실제로 안 쓴다고 해가지고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 안 쓰게 돼. 이렇게 휴대폰을 한다 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 정도가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언제 쓰는 거야? 봐봐. 이렇게 있지. 이렇게가 돼. 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가 돼. 이렇게. 그리고 TV가 있어. TV가 있어도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 안 보였네? 그죠? 다시 가서 하면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걸 쓰면은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 이럴 때 무릎을 다쳤다. 무릎 마사지기. 자, 이게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누워서 보는 안경보다는 그래도 프리미엄 카메트가 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이미 있고 있어도 잘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8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시네빔. 네,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시네빔은 뭐야? 여기에 이렇게 새끼가 붙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겼어? 빔 프로젝터 같은 건가? 근데 빔 프로젝터가 이제 함정 카드인 게 뭐냐? 집에서 이걸 쏠 만한 벽이 없어. 가정집은 가구로 차 있어. 항상 뭐든지 빔을 쓸 만한 벽은 부자들인데 부자들은 이런 선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이걸 쓰려면 부자여야 되는데 부자는 이런 선물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있어. 그래서 LG 시네빔은 선물용으로는 좋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이건 군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 아직도 이거 폐간을 안 했네? 아 내가 무슨 소리를. 좋은 생각? 리더스 다이제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그 좋은 글귀나 웃긴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읽을 거리들이 이렇게 잔뜩 있고 물 청소를 잔뜩 하거든. 군대에서는 물 청소를 항상 해. 그래가지고 이 좋은 생각들이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물기를 잔뜩 머금어가지고 그 쭈글쭈글해져 있고 좋은 생각에 있는 뭐 어떤 이 이야기들이 사실상 시험 기간 때 뉴스 보는 것 같이 군대에서는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 나는 좋은 생각 1년 구독해볼까? 나가면? 혹시 내 사회에 나가면 좋은 생각 1년 그때 당시에는 잡지를 많이 봤고 인터넷이 그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병장 되자마자 그 생각이 언제 있어야 하냐는 듯이 잊어버렸어. 지금 떠올랐어. 전역하고 15년 지나고 그 생각을 했었지를 지금 이거 보고 생각났다니까. 좋은 생각 1년 구독권이. 근데 LG 시네빔은 진짜 사용할 일이 자체가 없어서 좋은 생각 1년 구독권이 나을 것 같아. 나는 이거는 그래도 보잖아.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좋은 생각 근데 계속 나옴. 이말년 시리즈 1, 2권. 다이슨 청소기. 야. 와, 씨. 이거 매기는 거죠. 내가 다이슨 청소기 고르면 이거 좀 그렇잖아. 모양새가. 어? 맥이네. 이말년 시리즈 1, 2권 제가 초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초판을 3,000부밖에 안 찍었어요. 이 1권. 그래가지고 초판을 갖고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야. 3,000명밖에 없을 거야. 2는 좀 덜 나갔는데 이게 꽤 나갔어. 이말년 시리즈. 한 몇만 부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막 한 막 8쇄 막 이렇게 했거든? 1000부씩 더 추가 찍어서 가지고 꽤 나갔어 이거. 왜냐면 가격 대비 알차 구성이. 1권은 저도 진짜 지금도 추천해드릴 수 있어. 내가 이거 출판사에 계속 우겨가지고 싸게 내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싸게 낸 거였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단행본 가격은 무조건 국룰이 10,000원이었어. 근데 내가 이래서 안 된다. 7,000원대. 아 나는 난 3,000원대로 가고 싶다. 그래서 조그마한 미니북으로 옛날에 그 드라곤의 비밀 같이 핸드북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컨셉을 말했어. 왜냐하면 이 만화 자체가 좀 명랑 만화 스타일이고 옛날에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갱지 싼 재질에다가 그냥 진짜 펄프 픽션이지. 싸구려 재질로 해가지고 딱 가볍게 읽기 좋은 식으로 하자. 근데 출판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 왜냐? 살 사람만 산다. 어차피 고급으로 내든 싸게 내든 판매량은 똑같다.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만화책이 나는 작은 거를 선호하는데 커야 된다. 왜냐? 커야지 꽂혔을 때 눈에 띄어서 가져가고 작으면은 바닥에 깔아주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타협을 본 게 뭐냐? 갱지 느낌. 근데 이게 안에 이제 속지도 갱지 같은 느낌인데 싸지가 않아. 종이가. 느낌만 갱지 느낌이고 가격은 똑같대. 원자재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출판사에서 감내하고 단행본 이거를 줄인 거지. 가격을. 그 대신 칼라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칼라가 안 들어가지만 포인트로 핑크가 들어가가지고
완전 흑백도 아니었어. 그 뭐 알죠? 인쇄할 때 뭐 사도 인쇄 뭐 해가지고 하는데 두 판은 깔아야지 이거 검색하고 이거랑.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두껍게 냈고 부록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알차게 구성해가지고 잘 팔렸지. 그리고 이거 애초에 만화 자체를 길쭉하게 그렸는데 이거를 만화책 형태로 이렇게 연출을 배치를 할 때 이게 잘리는 부분 있잖아. 다 새로 그렸어.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 지금 이 만화가 나온 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 구성을 했구나. 컵 배열을 구성을 다시 했구나. 다 손 만진 거구나. 아무도. 이 편집자분하고 저랑 계속 했었었거든. 그 편집자분이 되게 열심히 잘해주고 고맙게도 해주셨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그 다시 그린 어떤 그림체가 좀 변화됐는데도 몰라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말년 시리즈 2권에는 놀랍게도 그 구성을 버려요. 그 편집해주시는 그 편집자분한테 아 나 1권 할 때 너무 스트레스 많아서 대충 하고 싶다. 그래서 대충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 길게 나왔잖아. 원래 만화가 길잖아. 웹툰이 띄어서 배치 띄어서 배치. 그래서 두 줄로 그냥 한 페이지에 두 줄로 딱딱딱 배치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넘치는 거는 좀 잘라가지고 조금만 손만 보고 그 컷 배열을 다시 안 했어. 놀랍게도. 그랬더니 어땠어. 아무도 몰라. 구성이 바뀐 줄 아무도 모르더라고. 물론 읽는 게 이렇게 읽다 가로로 읽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눈치는 챘겠지. 하지만 딱히 전이 엄청나게 편했고 엄청나게 획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바뀌었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그냥 던져놓고 아니면 저 중고 저 거기다 올리고 아무튼 그렇게 했던 이말년 시리즈고 원래 이제 현물로 이렇게 단행본 만화책을 갖고 싶어가지고 내긴 했는데 이 웹툰을 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단행본을 만들 때 막 구성 상품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할 때 너무 귀찮아서 단행본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래서 이제 서울문화회사에서 나온 이말년 4커트급은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자고 했을 때 절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절대 아무것도 안 했어. 축전 정도만 했을 거야. 근데 또 내가 절대적으로 안 하니까 구성이 되게 안 좋아. 어떤 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만족하면서 좀 하고 싶으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럴 거면은 단행본을 안 내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처럼 핸드북으로 이게 나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한 3,000원 정도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인기를 탔어. 핸드북 형태로 돼 있는 소설이나 한 두꺼운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건 핸드북 형태로 나왔으면 이거 컨셉이 너무 잘 맞았는데 이게 뭔가 그 저가형 뭔가 이북으로는 안 나오나요? 몰라 이거. 나 지금 중앙북스한테 이거 그만 내달라고 했는데 웃긴 게 이게 계약이 무슨 계약 만료되면은 알아서 1년 갱신이 돼가지고 내가 전날 말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자꾸 연장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예약을 걸어놨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분기에 한 번씩 이 중앙북스 쪽으로 찍혀요. 돈이 팔렸다고 이만큼 팔렸다고.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다음. 아 이거 얘기하니까 힘이 쫙 빠지네. 다이슨 청소기는 이게 다이슨이 이 디자이너 이름이에요? 이게 처음에 폭발적이었어. 지금은 이거 너무 그냥 뭐야 다이슨 청소기 뭐 특별할 게 뭐 있나요? 다이슨이잖아.
그냥 청소기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때 당시 이거 다이슨 청소기 전에는 호스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몸통이 있었어 청소기에 몸통이라는 게 존재했어 근데 다이슨 청소기가 몸통을 제거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작대기로만 빨아들이세요 말이 안 되잖아 천지가 개벽할 어? 노릇이잖아 아 지금도 있지 이게 그 더 성능 강력한 걸 원하면 그 몸통 있는 걸 해가지고 쫙 빨아들이잖아 그 호텔 청소하는 막 그런 용 대용량 이런 거는 또 쓰잖아 근데 이런 개념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야 근데 다이슨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는데도 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어떤 상징적인 제품이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팔렸지 그리고 이제 다이슨에서 나온 선풍기 팬 없는 선풍기 있잖아 선풍기인데 이게 뚫려 있어 뚫려 있는데 바람이 나와 뭐지? 귀신의 장난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팬이 아래에 있어 나오고 여기를 이렇게 통해서 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릭트지 그냥 그러니까 디자인이 신기한 거지 근데 그것도 선풍 되게 많이 팔렸어 신기해서 뼈풍기 이게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선풍기는 기본적으로 안전해요 요즘에 그 날 달린 그 선풍기 있지 그 기존 형태 손 그거 다 있어 장치 있어 요즘에 요즘에는 안 돼. 옛날에는 다치는데 잘릴 정도는 아니야, 옛날에도. 그리고 그 팬이 옛날에는 좀 약간 그냥 플라스틱인데 요즘은 좀 말랑 플라스틱일 거야.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체크를 많이 하면서 자기 전에는 선풍기를 좀 최대한 안 트는 식으로 해서. 목숨을 하나니까 자 그래서 고른다면 아 나 청소기 있거든 집에 이말년 시리즈 1위죠 이건 이말년 시리즈 1위 닥전이죠 나인봇 전동 킥보드 아 여기서 왜 차를 마셔? 그리고 데털 1, 2부 전집 제 방송을 진짜 재밌게 보셨나봐요. 잘 아시네. 이 어떤 핵심 그 키워드들을 잘 알고 계시네. 데털은 제가 그 김성모닷컴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명작이고 하지만 이게 황산이 크게 다치고 막 하지만 대털이죠. 침착맨 생일엔 역시 대털이죠. 그래서 대털 하나 골랐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고르는 것들을 우승한 상품은 실제로 11번가에서 11번가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주신다는 거. 자,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아, 블루투스 스피커 나 마침 필요했는데. 그리고 횡성 한우 세트. 아, 난 소고기 안 좋아해. 아, 리얼로. 나 빈말이 아니고 난 돼지고기를 더 좋아해 사먹는 거 있죠 사먹는 거 고깃집에서 구워먹는 거는 소 맛있는데 특히 집에서 먹는 소고기가 일단 별로야 돼지는 집이랑 가게랑 차이가 많이 심하진 않은데 소는 진짜 심해 좋은 거 사서 먹어도 그래요. 집에서. 뭐 고급 소고기라고 해가지고 먹어도 그러니까 구워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소형 맘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집 다 가도 그래. 부모님 댁 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돼지가 더 맛있어요. 승빠님도 돼지고기 먹는다고? 이거 돼지가 맛있어!
많이 먹을 거면 돼지가 더 많이 먹어져. 소는 먹다가 막혀. 그죠? 그러니까 돼지를 먹으면 돼지가 돼. 그리고 살 안 찌고 싶죠? 제가 하는 방법인데 상추랑 이런 거 절대 먹지 마. 안 질리게 하는 요소들 있죠. 마늘, 뭐 무채 이런 거죠. 다 빼. 고기만 먹어. 그럼 많이 못 먹어요. 진짜 다채롭게 막 이번엔 상추에다 먹고 이번엔 깻잎에다 먹고 이번에는 뭐 파절임에다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먹고 쌈장에 먹고 뭐 먹고 마늘 넣고 뭐 넣고 한두 끗도 먹어 그러면 진짜로 기름장에 찍어 먹고 뭐에 먹고 말투 개킹 받네 자 그리고 제 말리부에 이제 보스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옵션에서 스피커가 중요하다고 해서 보스 이 스피커를 장착을 해놨죠 근데 그때 이제 제네시스 알아볼 때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차이를 잘 모르겠어 없는 거 이거 고급 스피커를 단 거랑 안 단 거랑 그래서 요거 블루투스 스피커 필요하긴 해 근데 내가 밖에를 잘 안 나가서 필요한데 그 필요도가 1년에 한 3번 안쪽일 것이다 그리고 횡성 한우는 먹긴 먹을 것이다 횡성한우로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쓸 것 같아 블루투스 스피커 횡성한우 세트 아 자꾸 가족줄에 내 건데 안 된다고 내가 써야 된다고 쌍방울 레이더스 드로즈 한정판 대 파타고니아 클래식 레트로 베스트 파타고니아는 나 진짜 이 말 하려거든 아 찢어버리고 싶다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찢어졌네? 왜 그래? 레이더스 드로우즈 세트는 이거는 쌍방울에서 한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싫은 게 이 벨트 부분이 시각적으로 너무 갑갑할 것 같아 어? 맨 몸에 착용했을 때 나 시각적으로 쇳도 고를 것 같은 느낌이야 전반적으로 구성이 답답해 좀 느낌은 있어 쌍방울이 좀 잘 지켜질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이 혁띠 이 디자인이 좀 거슬리네요 저는 찢어버리고 싶은 옷 파타고니아 클래식 레트로 베스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안에 옷이 이렇게 된 거네 자 다음 노스페이스 롱패딩 아 느낌 있죠 브라운 전기면도기 나 안 그래도 전기면도기 사야 되거든 아 주면은 땡큐지 필요하지 이건 마침 필요한 거야 브라운 전기면도기는 노스페이스 롱패딩은 이것도 필요해 아 진짜로 왜냐면 내가 전에 쓰던 롱패딩 그 킬베로스 롱패딩 있죠 킬베로스 롱패딩을 담배 피우다 다 타버렸어 그래서 버렸어 왜냐면 여기서 계속 그 탄내 플라스틱 탄내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롱패딩이 그거 하나 있으면 주구장창 있거든 진짜 편해 나같이 패션 생각 안하고 그냥 사는 아재는 롱패딩이 짱이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겨울나 최고야 이거 그래서 둘 다 마침 필요한 거라 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노스페이스 하면 또 우리나라 또 그 고딩들이 다 또 인증을 해준 훌륭한 제품 아닙니까? 노스페이스 롱패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든든하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버즈 라이브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파라다이스 시티는 어디야? 나 가본 거 같은데? 야 이거 거기잖아 송도지 야 나 그 전에
인천 갔을 때 나 거기 묵었던 거기 호텔 옆에야. 비싸서 못 갔어. 여기 엄청 좋대. 인천에 그 가족들이 많이 간대. 그 옆에 갔어. 비싸가지고. 야 이거 진짜 호사스럽다 그지? 그리고 갤럭시 버즈라이브. 여기 표정이 뚱하죠? 음질이 안 좋나? 나는 근데 귓구녕에 이게 안 들어가. 광학 백배줌. 난 이어폰을 아예 못해요. 근데 저번에 그 끼웠을 땐 또 되더라. 근데 아무튼 나 노래를 잘 안 들어.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으로 가족들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 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령 큰 글씨책. 가정용 해먹. 이거 나야? 난가? 나 아니지? 미묘하게 나 느낌 있지 않아요? 이말령 큰 글씨는 나 또 있어 저게. 이거 책 나왔다고 쭈영이 사줬어. 이게 원래 그 논문들을 다 묶은 거야. 모은 거예요. 가격은 만 원이야, 이게. 너무 비싸. 뒤에 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우스개 만화와 명랑 만화, 개그 웹툰의 전개, 잉여와 조소, 그리고 병맛, 이말년의 웹툰 입문, 이말년 시리즈의 서사 구조, 이말년 작품의 동시대성, 이말년 작품의 코드화 과정, 이말년 작품의 자기 패러디, 이말년과 병맛 만화의 의의, 이말년과 우스개 장르의 성장. 이런 구성으로 목차인 것 같아요. 되는데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냥 글만 있어. 되게 얇은데 여기 뭐 이런 거 있냐. 병맛과 병맛 만화. 병맛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신조어로 정확한 의미는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최초의 발언지는 DC 인사이드 worldwideweb.dcinside.com의 게시판이었다. 주로 네티즌들의 수준 이하의 작품들에 대하여 댓글로 품평하면서 조롱하듯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취향 중심의 게시판에서 비주류적 용어로 사용되다가 신문기사 등에 회자되면서 확대되었다. 병맛이라는 단어는 만화라는 컨텐츠에 앞에 붙으면서 그 의미를 더욱 극대화했다. 물론 네티즌들이 업로드하는 작품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유난히 만화에만 많이 달렸다는 것이 수치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화가 낮은 심리적 진입 장벽의 특성을 갖고 있고 독자들이 어린 시절 글 위주의 책에서 도피하는 심정으로 한 번쯤 접했던 컨텐츠여서 누구나 손쉽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수환 2011년 김수환은 병맛 만화라는 개그 웹툰의 트렌드가 유행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요약해 설명한다. 첫째, 완벽한 것에 대한 답답함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작용했다는 것! 둘째,
청년들이 자기 비하에 빠져 스스로를 병맛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책. 이 홍난지 교수님은 제가 실제로 뵀어요. 그 이종범 작가님 그 웹툰 라디오 할 때 그때 실제로 뵀습니다. 이말년 큰 글씨 책. 아, 좋은 책이죠. 근데 가정용 해먹이 제가 좀 마침 필요했어요. 이건 이미 있으니까. 이말년 큰 글씨 책은. 그리고 더 좋은 거 뭐냐. 이거는 그냥 이말년이야. 전 큰 글씨 책. 큰 거야. 하지만 내용은 똑같을 테니까. 그죠? 가정용 해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사실상 돈이거든? 돈 나쁘지 않지. 애플워치 6세대. 애플워치가 왜? 이거 이번에 나온 거야? 나 근데 이거 필요해. 왜 필요한 줄 알아? 전에 말했는데. 60만원 넘는다고? 아만보 반만보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해. 다이슨은 100만원이었어? 왜 이렇게 비싸? 다이슨. 다이슨 80 정도? 이거를 즉시 현금 10만원. 중고로 되팔렘. 적어도 40. 에어팟 프로. 아, 에어팟 프로. 그 귓구녕, 귓구녕에 꽂는 거죠.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는 그거 되지 않나? 아, 왜 자꾸 숫자로 평가해? 어? 아, 왜 숫자로 평가해요, 자꾸. 선물은 마음인데. 에어팟 프로는 되팔시 얼마예요? 20. 전자는 되팔시 20.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는 이걸로 뺀 거 아닌 것 같은데? 복부? 이 아저씨? 딴 걸로 뺀 것 같은데? 딴 데서 빼놓고 붙이기만 한 거죠? 그쵸? 당연하지. 맞지? 근데 내가 뱃살을 빼긴 빼야 돼요. 너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20분만 투자해서 잠금 해제 멋진 몸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안 빠져? 빠져. 스포츠 선글라스 되팔시 얼마? 스포츠 선글라스 얼마야? 이거 야구 선수들이 많이 이제 하는. 야구 선수들은 왜 이런 선글라스를 쓰는 거예요? 이게 충격에 강해요? 아니 그냥 선글라스도 있잖아. 가벼워 이게? 가볍고. 근데 꼭 왜 이 디자인이어야 돼? 왜 꼭 이렇게 된 이 디자인이어야 돼?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 저렇게 해야 얼굴이 안 떨어져. 밀착하면서 안 떨어지고 가볍고. 우리 부대 행복안도 자주 썼는데. KF80 마스크 200매. 마스크는 집에 많아, 나 지금. 그래서 한다면 운전할 때 쓸 수 있는 스포츠 선글라스가 낫겠죠. 운전할 때 이거 딱 하고 하면 창 딱 내리고 미세먼지 적은 날 착 딱 창 내리고 딱 이거 쓰고 하면은 간지지. 만약에 딱 끼어들라고 했는데 안 껴줘 차가. 나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껴줘. 쑥 내려. 싹 이렇게 쓱 쳐다봐. 바로 비켜줘. 미친놈인 줄 알고.
닌텐도 스위치랑 깔깔이 세트. 깔깔이가 허리 잘록 그게 있네. 바지도 있고. 묘하게 웃기지? 예? 아니 멋부린 게 웃겨. 멋부린 게 이 이 다리 라인 살려준 게. 아 요거 깔깔이 세트 다 주는 거야? 세 개? 아니면 위아래를 해서 세트라는 거야? 어 통을 왜 이렇게 줄였어 일진같이. 그리고 왼쪽은 닌텐도 스위치가 제가 없는데 그 편집자 이수자님이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사실상 제게 됐거든요. 이걸 받아서 이수자님을 드리면 그죠? 이걸 받아서 새 거를 드리면 해피엔딩이 아니야. 그치? 노노 또 저지랄해. 노노. 그래서 딱 드려. 근데 이수자님이 만약에 죽어도 안 받는다 그럼 소영이를 주면 되잖아. 그치? 그것도 있어. 그리고 소영이가 뭘 원하냐. 자기는 우라오스 그 물속성 악속성 둘 다 갖고 싶대. 교환을 통해서 줄 수가 있다. 계속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포켓몬 넘기래. 근데 내가 계속 말해요. 닌텐도 스위치가 두 대가 있어야지 교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말해. 바꾸자고. 자기가 갖고 싶은 귀여운 포켓몬을 자꾸 보내래. 그래서 못 보내니까 어떻게 하냐? 내 걸로 진화를 시켜. 막 특이한 진화 방법이 있는 포켓몬들 있죠. 그런 거를 그 재료를 구해와가지고 내 거를 다 진화시켜버려. 그 열매 다 먹이고 그 뭐야 진화 그 레벨 올라가는 거 있죠. 경험치 그거 약 다 먹이고 내가 쌓아놨던 거 다 먹이고 그리고 돈 부족하면은 아이템 다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진화시켜버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죠. 하지만 눈길이 자꾸 후앙스 윈터 패딩에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자 다음 파인뷰 블랙박스. 아 나 블랙박스 필요해 리얼로. 아 나 왜 필요하냐면은 그 되게 옛날 거야 내 거 블랙박스가.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게 찍혀도 그거 안 될 거야 아마. 자료로 쓰기가 힘들 정도일 거야. 아니 차 두 대로 쓰니까 기존 차 바꿔야지. 그리고 이지 홈트 쉐이크 보드는 이거 이런 거 있었어 옛날에 어렸을 때. 맞아 야,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았어? 그리고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자주색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선은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되게 두꺼운 전선으로 딱 꽉 꽂아가지고 어 전기 그릴. 집에 이거 그 신문지 펼쳐놓고 맨날 이거 하나씩 있었어 집집마다. 이게 여기 전도 굽고 고기도 굽고. 요즘에 이거 없어? 아 지금도 써? 요즘 내가 못 봤어.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그렇게 만들었지? 이지 홈트 쉐이크보드. 이게 살이 빠져? 배에는 이거 부착하고 이렇게 하면? 쉐이크보드로 갈게요. 빠지지. 몽블랑 장지갑.
몽블랑 비싼 거잖아. 사조영전 신조염전 전집 있어. 신조염전은 있고 사조영전은 없는데 몽블랑 장지갑. 지갑도 안 써. 부채. 아 부채 주네? 요새 장지갑 자체를 안 쓰잖아. 쓰는 사람 있어. 소맘. 소맘은 써요. 왜냐면 여자들은 백이 있어가지고 백에다 다 넣고 다니니까 지갑 써. 여자는 여자들은 그 물품이 많아가지고 가방을 항상 다 가지고 댕겨. 근데 부채 때문에 저는 사조영전 신조염료 전집. 어 16강입니다 애플워치 6세대랑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 다쿠? 이게 다쿠야? 어? 분명히 다쿠라고 했어. 어? 분명히 다쿠라고 했다. 어? 고른다 뒤에 거. 어? 작전 고를 거면서? 본인만 손해? 내가 못할 줄 알아? 어? 안 고르기만 해봐? 고고고?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가정용 해먹대, 파타고니아, 클래식 레트로 베스트. 자, 가정용 해먹하고 파타고니아. 이건 가정용 해먹이죠. 응? 이게 재밌잖아. 내가 써봤어. 좋아. 행성 한우 세트 대 사조영전 신조염료 전집. 이런 얘기 있어.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신체에도 비만이 있듯이 이 지적 비만도 있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지면 지적 비만에 걸려. 뭐든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야. 근데 둘 다 냅두면은 쓰임새가 없겠지만 부채는 남죠. 사조영전 신조염료 전집으로 가겠습니다. 제스파 무릎 마사지기 대 닌텐도 스위치. 후자 되팔시 얼마? 대팔시 3호? 전자는? 검색해보자. 여기 팔 거 아니야. 제스파 이거죠? 어 비싼데?
모델 이름은 안 써있지. 이거 모양 잘 기억해 두세요. 되팔시 30만원 닌텐도로 갑니다. 좋은 생각 1년 구독권대 2만년 시리즈. 이게 제대로 붙었네. 좋은 생각 대 나쁜 생각이야. 좋은 생각은 1년만 볼수 있지만 나쁜 생각은 계속 볼수 있어. 아니네, 이것도 과월로우를 냅두면 계속 볼수 있네. 그리고 큰 글씨야. 왜 이렇게 큰 글씨를 좋아해? 앞에 건 작은 좋은 생각, 뒤에 건큰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대 나쁜 생각. 되팔시? 되팔시 폐지로 달면은 좋은 생각이 압승 아니에요? 키루로 재니까? 되팔시. 되팔시를 생각하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근데 이거 내가 나쁜 생각을 안 고를 수가 없어. 응? 후자는 님이 사인하면 비싸지? 안 비싸죠. 이거는 좋은 생각. 대팔씨를 생각하면 좋은 생각. 대털 1, 2부 전집 대 파라다이스 시티. 작전이라고 했어요. 예?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어? 진짜야? 아, 근데 나다 봤는데. 대털 되팔씨 대털은 되팔씨 좋아. 왜냐 많아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과 훔친 생각으로 보면은 훔친 생각이 좋아.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이거 얼마지? 어? 있네? 다 있네? 오! 비싸! 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시설 미쳤다니까. 파라다이스 광고 같다. 이거 어? 풀스방? 근데 이렇게 큰 집에 나 혼자 만약에 산다고 쳐봐. 개 짜증 나겠지? 청소 다돼 있어도. 청소가 다돼 있다고 쳐. 예를 들어. 근데 나 혼자 살아.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잖아. 이 근방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야. 그럼 사람을 초대해? 아, 너무 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비싸려면 비쌀 수 있어. 어? 어? 되팔시? 이게 오히려 닌텐도보다
이거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대털 골라야 돼. 그죠? 이건 대털이야. 어, 죄송합니다. 16강 노스페이스 롱패딩 대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카메트. 아, 나 진짜 이렇게 나 하기 싫었는데. 응? 아, 진짜. 다 이제 그 숫자로 보네. 이거 아닌데? 그물로 나누기 시작. 어, 이거다.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긴 대충 이런 거야. G80 민무늬 카메트 맞네. 이거야. 아니, 아닌가? 맞지? 맞아. 맞네. 맞아. 맞아. 88,130원. 내 차 안에 럭셔리 프리미엄 민무늬 카메트. 그리고 무늬 존내 있어. 독일 수출형 최고급 합성 피혁. 친환경 순수 원료.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럭셔리 카메트의 자존심. 내 차 안의 분위기와 깔끔함을 위해 민무늬 카메트로 모시겠습니다. 제1장 상품 구성. 딩.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매 전 확인하세요. 시계가 하나가 있어. 왜 있지? 생뚱맞게? 구매 전에 이걸 확인해야 시간이 안 아깝다.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이거는 노스페이스 롱패딩. 아, 이게 다 검색하게 되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응? 극혐이잖아, 솔직히. 여기 있네. 17만원? 어, 3점인데 따뜻한 그게 있네. 배송은 무지 늦고 짜증났지만 옷은 마음에 듭니다. 어, 다 좋은 얘기야. 어, 보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이 또 그냥 대충 만족했는데도 그냥 별점이 짠 사람들 있어. 박평식 평론가 어떤 그런 느낌에 그냥 기본 평점 자체가 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점을 무조건 5점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건 감안해야겠죠. 이거는 되팔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G80을 내가 아직 안 샀기 때문에 노스페이스 롱패딩. 되팔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 홈트 쉐이크보드 대 어, 차량 운전할 때 필요한 스포츠 선글라스. 어디 보자. 이지 홈트. 쉐이크보드. 없는데? 아, 있네. 왜 가격이 달라? 덜덜이. 잠깐만.
아, 이건 리퍼야, 리퍼. 리퍼랑 별 차이 안 나잖아. 이거 우승했는데 11번 가서 리퍼로 사주시는 거 아니겠죠? 쇼니 추천 이지 홈트. 슈님이 추천했다면 이거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우주비행사의 운동 방법이었다고? 이게 흔들리니까 이 균형을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거지? 그거 같이? 그 고양이 그거 같이? 이거 같이? 어, 나는 쉐이크보드 마음에 들어요. 쉐이크보드. 8강입니다. 이지 홈트 쉐이크보드 대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다쿠? 니네들이 골랐어. 다쿠라고 했어. 어? 니네들이 고른 거다. 어? 자,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가정용 해먹 대 닌텐도 스위치. 가정용 해먹 대 닌텐도 스위치. 닭전? 닭전 가? 어? 결혼했으니까 집에서 아 피곤해. 책을 덮어서 나만의 쉘터로 만든다. 하지만 닌텐도 스위치는 소영이가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닭전? 아, 그래도 닭전? 닭전. 가족용 해먹. 나쁘지 않죠?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대 사조영전 신조염녀 전집. 이거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 이미 있어. 하지만 부채를 줘. 닭후? 닭후? 이거는 닭전. 파라다이스 시티는 제가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이미 있어요.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 대 노스페이스 롱패딩. 닭전? 근데 복부는 내가 이제 빼긴 빼야 돼. 이 필요하긴 해. 닭전? 닭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강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서프라이즈 안내가 있겠습니다. 광고주분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셨어요. 4강까지 올라간 상품은 각 제품당 두 명씩 뽑아서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거듭 물어봤어요. 진짜 닭전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때려 죽여도 닭전이라고 하셔서 골랐어요. 저는 닌텐도도 드리고 싶고 했는데 그래서 좋은 생각 1년 구독권이 이제 두 분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두 분 그리고 뭐 올라갔죠? 뱃살 빼는 운동기구
두 분. 미리 말해야지 개놈아? 서프라이즈라고 광고주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즐거운 해먹 두 분. 나 해먹 할 때도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해먹 할 때도 진짜 닭전이냐고 물어봤잖아. 어? 좋은 거 많았는데 어? 애플워치 6세대 닌텐도 스위치 다이슨 무선청소기 에어팟 프로 뭐 여러가지 전동 킥보드 다시 할 수는 없고요. 다시 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하셔가지고 십일번과 광고주분께 광고비 이걸로 집행해달라고 한 번 더 의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첨으로 갈게요. 어떻게 추첨하느냐? 간편 추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아무 말이나 입력해서 자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고! 야, 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숫자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 말씀드리고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말씀 아무 말씀이나 하면은 이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제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물 받는 방법은 그 제 매니저 수인 매니저님이 트위치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귓말을 통해서 수인 매니저님은 1993 마나저 마나저라고 되어 있어요. 1983 1993 마나저 아셨죠? 좋은 생각 지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화죠. 1993 만화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좋은 생각. 그리고 우승해야지. 여러분들은 다 네 개 다 받아가시지만 전 딱 하나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1년 구독권인데 파라다이스 시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닭전? 닭전? 여러분들 결승은 생각 안 하나봐요? 결승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닭전 가요? 아, 이 지랄 결승은 20분씩 드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좋은 생각 편집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다죽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라다이스 시티로 가족들과의 도모 친목 도모 좋은 생각을 읽으면 책을 읽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이다. 자,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받을 상품들이에요. 자,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 기구대 가정용 해먹. 여러분들이 받으실 상품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올라가기 전에 분위기 그 쇄신 차원에서 투표한 분들 추첨 10초 후에 닫겠습니다. 여기서 추첨을 통해서 그 좋은 생각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그리고 제가 닌텐도를 올리고 파라다이스 시티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파라다이스 시티를 올리고 닌텐도를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 두 번째는
나는 파라다이스 시티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닌텐도가 훨씬 좋을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농담이고 원래는 저는 사실 이거 쭉 보면서 32강 쭉 돌려보면서 막 아무렇게나 떨어뜨렸거든? 왜냐면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고를 거였으면은 나는 다이슨 무선청소기 골랐지. 이게 아무래도 되팔씨 되팔씨 좋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생각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채팅을 치셔도 안 됩니다.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자 좋은 생각 반부님. 아 축하드립니다. 반부님. 임수인 매니저님이 귓말 보낼 겁니다. 1993 만화저님이 보내실 거예요. 반부님. 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한 말씀. 좋은 생각 어떻게 보겠다. 아 뭐 어떻게 뭐 어? 잘 좋은데 쓰겠고 되팔지 않겠다. 이런 약속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딜레이가 이미 걸려가지고 좀 안 돼. 원래. 어? 말씀 없으면 안 드립니다. 좋은 생각. 좋은 생각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어? 안 줍니다. 안 줘. 안 줄 수 있어. 그럼 다른 분들한테 갈 수 있어. 어? 하지만 강제로 받으셔야 됩니다. 반부님 축하드립니다. 귓말로 보내드릴게요. 자, 한 분 더. 좋은 생각 1년 구독권 한 분 더. 자. 좋은 생각 1년 구독권입니다. 커피물 조절 달인님. 아, 축하합니다. 귓말로 1993 만화주님이 이거 이제 그 주소랑 받아가지고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세공과금이 없다. 그냥 선물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11번가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커피물 조절의 달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권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뽑을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고르 들어가죠. 결승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하고 싸울 진짜 사강신화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 대 가정용 해먹 다쿠? 근데 난 복부 운동기구 진짜 필요하긴 해. 필요하긴 해. 운동이고 복부 해먹 탐난다고? 닥전 닥전? 아 근데 이거 좋아. 복부 여러분들도 필요하잖아요. 복부 운동기구 이거는 살이 덧죠. 근데 이건 살이 빠져. 뭐래 그러면 이미 의자에 앉으면 편한데.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해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올리고 가정용 해머 뽑도록 할게요. 가정용 해머 여기 뽑힌 분 가정용 해머입니다. 맹산초님 맹산초님 가정용 해머 당첨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 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해먹 갖게 돼서 뭐 어떻게 쓸 거고 뭐 마음에 들고 뭐 안 뭐 어떻게 쓸 뭐 장기적으로 뭐 되팔지 않을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없어요? 누워서 방송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배송을 해드릴 수 있는데 누워서 볼 수 있게. 자 축하드립니다. 맹산초님. 자 다음 분 해먹 한 분 더요. 해먹
캉유92님. 캉유92. 아, 축하드립니다. 캉유92님. 야, 근데 이게 2423분의 물음표 1, 2423분의 1, 막 이런 식이라서 힘들어, 사실상. 아, 물음표. 축하드립니다. 아, 캉유92님. 가정용 해먹 당첨되셨습니다.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얼른 나가고. 그래서 결승전 대망의 11절 페스티벌 특집 침착맨 생일 선물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대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 기구. 야, 이거는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을 가면은 호텔을 가면은 살만 더 쪄서 와, 솔직히. 그죠? 살만 더 쪄, 이거는. 근데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는 빠져. 다쿠? 닥전 다쿠. 올챙이 배에서 탈출이지. 다쿠? 다쿠를 찍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기구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자, EMS 뱃살 빼기 운동기구 주디무라님 축하드립니다. 주디무라. 자, 좋은 생각. 마지막으로 9분 전에 좋은 생각이라고 치시고 아무것도 안 치신 주디무라님 축하드립니다. 뱃살 빼는 운동기구 EMS 당첨되셨습니다. 자, 다음 분. 세세투님. 아, 7분 52초에 7분 25 아니 7분 52초 전에 쓰시고 안 치셨어요. 야, 뱃살 많이 빼세요. 아셨죠? 고맙죠? 11번가에서 선물해주는 거니까 11번가에 감사함을 표하세요. 자,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추가한 거기 때문에 받으셔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S 트레이닝 복부 운동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는 원하시는 분 없나요? 무조건 다쿠예요? 원하시는 분 없으면 이거 추첨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원해요? 뽑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되팔지 않기로. 파라다이스 숙박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최고님. 겨드랑이 최고. 야, 11분 18초 전에 쓰셨어요. 손노노. 손노노노. 필사적으로 자기 안 받고 싶다고. 겨드랑이 최고님 축하드립니다. 겨최고님. 자, 받아가시고 마지막 한 분 파라다이스 호텔 당첨자. 원령비님. 원령비. 아, 축하드립니다. 막 남의 일처럼 웃었는데 당첨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안 돼. 좋은 데 쓰시고 여행 재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안 되냐? 운이 없어서요. 사실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갖고 싶은 건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지 않나. 그래서 11절 페스티벌 침착맨 생일 선물 월드컵 우승은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이었습니다. 노잼? 아니, 유잼. 그 대신 봐봐요. EMS 복부 그 다이어트 기계 이런 거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거 있으니까 당첨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 박탈감 어땠어요? 드랬죠?
지금 여기 있는 99%가 당첨이 안 됐어. 그쵸?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소영이의 월드컵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일 선물은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이었어요. 가족들하고 잘 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게 뭐냐?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쓸 때 그냥 갔다 오겠어? 뭐라도 찍어서 갖고 올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거. 자, 다음 소영이 생일 선물 월드컵 가도록 할게요. 11절 페스티벌 소영이 생일 선물 월드컵. 이거는 이제 지금 11번가에서 하는 이제 광고 프로그램이에요. 16강 소영이 좋은 거 주자. 어린이용 카메라 대 레고 슈퍼마리오. 어린이용 카메라 대 레고 슈퍼마리오.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굳이 이걸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폰카가 안 좋긴 해. 미니폰이라고 애기용 폰이 있어. 인터넷 안 되게 돼 있고 와이파이는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파파고랑 네이버 사전이랑 그 몇몇 개만 가능해. 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서핑이 안 돼. 제일 좋아하는 게 나무위키인데 나무위키를 못 봐. 자기 폰으로. 그리고 카메라가 화질이 되게 떨어져. 그래서 어린이용 카메라. 레고 슈퍼마리오는 레고를 좋아해. 그래서 레고 쪽이 낫지 않나. 어린이용 카메라는 집에 그 갤럭시가 남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카메라로 써도 돼. 그래서 레고 슈퍼마리오. 제가 가지고 놀려고 고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말하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힌트를 줘야 되나? 잘 고르세요 여러분들도. 아셨죠? 여러분들도 잘 골라. 포켓몬스터 카드 대 아트 세트. 근데 이거 포켓몬스터 카드는 진짜 좋아할걸? 이게 왜냐하면은 한 팩에 다섯 개에 30팩이 들어있어. 그래서 150장이야 이게 하나에. 이게 한 3만원 돈에. 어저께 어디지? 스타필드 갔는데 이 코너에서 이거 계속 보고 있더라고. 문방구 가면 이거 한 팩 가끔씩 사거든. 1,000원 주고. 근데 되팔시. 되팔시 아트 세트가 더 비싸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긴 했어.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도구가 한정적이었는데 이게 있으면 다채로워진다. 전용 이 가방도 생기고. 그리고 되팔시? 그만해. 소용이 줄 건데 뭘 되판다는 거야. 아니 11번가에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되팔 생각으로 받아? 사이코패스 아니야? 근데 포켓몬스터 카드는 되팔시 제가 이제 옛날에 아파트 그 벼룩시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 소영이도 막 뭐 팔았어. 근데 옆에 포켓몬스터 카드를 파는 남자의 두 명이 있었는데 집에 엄청나게 사놓은 거야 포켓몬스터. 근데 엄마가 그냥 이거 팔라고 내놨는데 이게 다섯 개 들이 한 팩에 문방구에서 1,000원에 팔아. 얼마에 판 줄 알아요? 20장에 100원. 되팔시 20장에 100원이다. 그래서 소영이가 엄청 고민해가지고 20장을 거기서 또 고를 거 아니야. 막 널려있는 데서 엄청 열심히 골라가지고 300원 내고 60장 가지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 집에 이만큼 많잖아. 거기서 엄청 사온 거야. 그리고 뭐라 온줄 알아? 아, 좀 더 살 걸. 엄청나게 고심해서 골라도 100원어치야. 한 20장 골라도. 그리고 어린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에너지 카드. 그 동그라미만 있는 거였거든. 자원? 자원 카드? 이거 뽑기 했는데 자원 카드 나온다? 뒷박. 그래서 저는 아트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카드는 좀 많아. 점프 업하이 2개월 프로그램. 아, 점프 업하이. 성장 종합 영양. 닥스 키즈 패딩. 아, 패딩 필요하죠. 근데 나 이렇게 생긴 패딩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제가 힌트 드렸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못 입을 수도 있어요. 큰 사람들은. 점프업 하이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 점프업 하이는 필요 없어 사실. 집에 영양제 있거든. 닥스 키즈 패딩. 그리고 소영이가 분홍색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분홍색으로. 좋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 아, 소영이가 이제 또 초제트 또 이런 거 잘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베이블레이드 좀 하다가 말았어. 그래서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이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연간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어. 한 1시간이면 가거든 롯데월드. 코로나라 어차피 롯데월드 가기 무섭다. 코로나에 뭔 롯데월드야. 그래? 코로나 가면 안되나? 근데 어차피 베이블레이드는 잘 안갖고 놀아. 그럼 갖고 있고 안가.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고르고 안가겠습니다. 자, 다쿠. 자, 이발. 나쁜 생각이 여기도 있네요. 이거 왜 있어? 이거 왜 있지? 진짜 내 소영이가 이거 진짜 많이 봐. 내가 숨겨놨는데도 계속 찾아서 본단 말이야. 소영이는 이미 있고 신나게 보고 있어.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동화. 근데 얘는 이 동화 읽을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읽어야 되겠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버려야죠. 너 때문에 행복해라는 마인드 가져야 돼요. 먼저 손 내밀기. 꼴찌여도 괜찮아. 꼴찌 해봤기 때문에 꼴찌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그래 결심했어. 내가 필요하고 오히려 이말년 시리즈가 소영이가 이말년 시리즈를 보고 내가 이 동화를 봐야 인성 동화를 봐야 된다.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일 수도 있다. 인성 동화. 아, Y 학습 만화 과학 전집. 이거 국룰이죠. 이거 재밌어요. 아, 이거 재밌어. 이거 인기가 많기 때문에 되팔시 유리하다. 근데 이거 집에 있었나? 아, 집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책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가지고 본 것 같은데? 제주도 가족여행. 샀다가 팔았다가. 근데 학습만화 이거 재밌어. 나도 볼 수 있어. 그치? 두고두고 Y 학습만화 과학전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열 삼국지 전집대 갤럭시탭 S6 라이트. 뭐야 이거? 아, 패드야? 갤탭은 패드야? 패드가 있어! 집에 두 개나 있어. 태블릿. 그래서 이문열 삼국지 전집. 소영이도 이제 슬슬 읽어야죠.
내가 많이 봐줬어. 원래는 유치원 과정에서 배워야 떼어야 되는데 떼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기다려줬어. 이제 슬슬 읽어야죠. 이문열 삼국지 전집. 야 일러스트 미쳤다 이거 진짜. 자 8강 아 16강 마지막 경기 유튜버 스타터 세트 보야 마이크 그립형 삼각대 포맥스 라이트패드. 왜 이렇게 커엽냐 이거. 유튜버 스타터 세트 마이크랑 조명이랑 삼각대랑 그래서 저기다 휴대폰 집에 남는 갤럭시 붙여가지고 와이파이로 방송할 수가 있어 소영아. 아 커엽네. 요거는 인정이죠. 소튜브 할리갈리 딜럭스. 할리갈리 무슨 딜럭스가 있는데 뭐더라? 무슨 딜럭스 뭔지 알죠? 할리갈리랑 그냥 컵스 딜럭스인가? 뭐 있어? 컵으로 하는 거 있어. 어, 컵으로 하는 거 있거든? 소혜가 컵으로 하는 거 이거 이게 진짜 슬픈 사연이 있어. 왕십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애들이 할리갈리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손이 너무 느려가지고 계속 못하는 거야. 카드를 못 가져와. 그래가지고 안 하다가 집에다가 말하니까 집에서 할리갈리 컵스 딜럭스를 사줬어. 컵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아빠 엄마랑 연습을 열심히 했어. 컵으로 하는 거는 모양을 맞추는 게 또 이게 있거든. 좀 달라. 그래서 가져갔어 학교에 이거를 책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안 해. 이거에 익숙해져서 컵스 딜럭스 재미없다고 안 해.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상어 아일랜드는 그 거기서 보드게임 코리아 거기서 보내주셔가지고 했었어. 이거 재밌어. 뒤에 막 상어가 막 물면서 들어가는 거였어. 포세일은 모르겠다. 개구리 사탕 먹기도 있어 집에. 이거 재밌어. 개구리 이게 뒤에 여기 버튼을 이 버튼 있죠. 각자 네 개 있죠. 누르면은 개구리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먹는다. 그래서 빨리 막 가지고 먹는 거야. 너무 급하게 하면 또 안 먹어져. 그럼 먹으면 여기서 이렇게 구슬이 여기 아래로 내려와. 이렇게 아래 내려오죠. 재밌어요. 개구리 단순해가지고 친구들 놀러 왔을 때 하기가 너무 좋아. 룰 알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막 누르면 되거든. 루미큐브는 좀 어렵죠. 여기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유튜버 스타터 세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16강은 유튜버 스타터 세트로 해서 올렸습니다. 자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0일이 할로윈이었잖아. 근데 소영이가 그 주에 계속 할로윈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할로윈 하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막 하는 거야. 어? 아직 막 누구는 뭐 하고 해가지고 전날 자기는 무슨 분장 할 거냐면 고양이 아니면은 구미호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너 미라 하라고 하니까 미라는 싫대. 그래서 막 자기 할 것도 막 정하고 그랬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토요일 날 학원 가니까 학원 갈 때 그 용산 아이파크에서 그 물건들 팔 거 아니야. 할로윈 용품들 그때 사자. 그래서 딱 갔어. 갔는데 내가 그때 좀 아팠어. 그래가지고 일단 상태가 안 좋아.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 막 현기증 나고 막 이런 상태에서 갔어. 용산 아이파크 갔는데 안 팔아. 할로윈 그 분장하는 세트를 안 팔아.
계속 돌아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대. 그래가지고 당일날 돼가지고 이게 없나 했는데 행사는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사탕 이런 것만 팔고 분장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 근데 분장이 마음에 드는 분장, 풀페이스 분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주는 거 있지. 호박 그려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로윈 옆에 무슨 헤이리 마을에서 무슨 아니 그 뭐지? 전등 만들기 체험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집에 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할로윈 이거 분장 못 했는데 어떡하냐고 하니까 괜찮대. 집에 가서 고양이 귀 같은 거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 된대.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진짜 그 되게 그 집에 가서라도 만들려고 해가지고 집이 딱 이제 힘들게 갔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막 아팠어. 그래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일단 한 시간 좀 자고 시작하자. TV 보고 있어. 잤어. 일어났더니 밤이야. 그렇게 할로윈이 끝났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구미호 분장을 못했어. 그래서 아, 이게 애기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 한 이런 거였어.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을 내가 항상 갖고 있었어. 뭔가 그 답답하고 그막 속이 막 막히는 것 같은 어린 시절의 그 안타까운, 야, 이거였지. 떠올랐어. 이걸 물려줘? 아, 근데 할로윈 때 파티에 가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그냥 분장하는 건데. 그게 안 됐지. 그래도 그 할로윈 전에 그 내가 그 와우 의자 하나 보내줬거든요? 블리자드 거야. 블리자드 측에서 뭐 보내줬는데 의자 조립하고 큰 박스에 오잖아. 그 플라스틱 남잖아. 아니 그 말랑말랑한 그 뭐지? 스티로폼은 아닌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어. 엄청 남잖아. 그걸로 내가 칼 만들어줬어요. 그거 됐잖아. 응? 스펀지 같은 걸로. 칼이랑 창. 소영이가 디자인하고 내가 오래 해서 줬어. 자, 소영이 생일 선물 월드컵 8강입니다. 유튜버 스타터 세트 대 Y 학습 만화 과학 전집. 유튜버 스타터 세트는 사실 내가 마이크도 있거든, 집에? 조명만 없을 뿐이야. 근데 Y 학습 만화는 아, 진짜 한번 물어보자. 안 봤는데? 소영이한테 보자. 근데 얘 휴대폰을 충전을 항상 안 해놔가지고 미니폰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가 안 받은 거다. 유튜버 스타터 세트다 너. 어? 네가 안 받은 거야. 소영이는 유튜버 스타터 세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깐만. 아니지. 이걸 고르면 더 좋아하잖아. Y 학습만화 과학전집입니다. 소튜브는 밀어놔야겠어. 아트 세트 145피스. 145? 145야 이게? 닥스 키즈 패딩. 이거는 패딩? 아 패딩도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작아졌나 안 작아졌나? 안 작아졌으면은 이미 분홍색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트 세트가 났거든? 근데 분홍색을 연달아서 입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아트 세트 이게 필요하긴 했거든.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세트. 자, 8강 세 번째 레고 슈퍼 마리오 대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인성 동화. 너 때문에 행복해. 근데 수영이 좀 인성 교육을 좀 해야 돼. 응? 인성 교육을 해야 돼요. 뭘 물음표를 박아요.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내가 받으리? 레고 저거 노잼. 근데 레고 이거 슈퍼마리오 말고 그냥 기본 크리에이터 3인1 그거가 제일 좋은데. 그죠? 크리에이터 그 기본이 그게 간지지. 슈퍼마리오 퀄 좋다고? 나 어저께 스타필드 가가지고 봤는데 좋은지 모르겠던데. 아 내가 갖고 놀라면 내가 갖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영이가 갖고 놀려면 좀 이게 구성이 인성동화 해야겠다. 자 이문열 삼국지 전집 대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아 이 퍼레이드 마지막에 딱 할 때가 딱 하지. 기가 막히지. 난 에버랜드 퍼레이드도 보고 이것도 보고 했는데 롯데월드가 새로 만들었더라고. 롯데월드 퍼레이드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좀 작아 롯데월드는. 이거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많이 이용 못할 것 같아. 그죠? 아무래도 요즘에 좀 꼬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집에서 꼬로나 걱정 없이 10번이고 20번이고 읽을 수 있는 이문열 삼국지 전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4강. 4강에 오른 상품들은 또 11번가 담당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품당 두 분씩 드리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애기 제품이들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이문열 삼국지 전집 대 Y 학습 만화 과학 전집. 이 얘기 했더니 Y 학습 과학 만화 과학 전집 올리길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진짜 어른이 봐도 너무 재밌거든. 이거는 이 매치가 이렇게 책책인데 여기서 삼국지를 고르면은 나는 이 후폭풍 난 감당할 수 없어요. Y 학습 만화 과학전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인성동화랑 아트세트. 이거는 솔직히 아트세트잖아. 그죠? 아트세트지. 닭전? 아니지 아트세트지. 이거는 아트세트야. 이게 소영이가 꿈이 뭔 줄 알아요? 꿈이 웹툰 작가예요. 만화가야 만화가. 아트세트가 필요해요. 과학을 좋아하는 웹툰 작가. 그러니까 웹툰은 다 만화랑 관련이 돼 있지 지금 두 개가. 그렇죠? 근데 과학을 좋아하면서 만화를 그리면은 학습 만화를 그릴 확률이 높아.
그래서 지금부터 선행학습으로 학습 만화를 쫙 레파토리를 꾼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두 개가 있어야 돼. 이걸 보고 교보제를 보고 그린다. 보고 그린다. 보고 그린다. 이렇게 되면 완벽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트 세트를 검색한다. 145. 여긴 없네. 아, 있다. 11만 4천원. 이거를 내가 사주면 된다. 다른 제품이긴 한데, 와, 이거 멋있다. 아, 비싸지, 당연히. 비싸. 이런 거. 뭐, 같은 건데 왜 그거지? 이렇게 하니까 아트 세트 이렇게 하니까 또안 나오네. Y 봐봐요. Y 전집. 전집은 옛날부터 비쌌어. 오. 아, 문구 세트까지 들어갔어. 80만원짜리 다이슨 청소기보다 비싸요. 근데 이거 진짜 만화 진짜 잘 만들었어. 92권이야. 아, 95권이야. 이걸 어떻게 이겨? 하나에 만원짜리인데 책이. 울 딸이 바라고 바라던 Y책이네요. 오자마자 책부터 보고 있네요. 열심히 익힌 뒤 다른 책들도 구매해야겠어요. 서점보다 카드 할인해서 너무 싸게 구매했어요. 5년 전. 야, 이거 딱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그지? 어? 밥안 먹어도 배부르다. 든든해. 묵직하고. 이거는 Y 학습 만화 과학전집이 맞죠? 이건 맞아. 이게 맞아. 소영에게는 Y 학습 만화 과학전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는 그거를 뭐 주변에 나눔을 한다거나 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선물을 되파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새 걸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좀 읽다가 또 이런 책들은 원래 대물림이야. 주변에 또 친구들이나 뭐 어떤 그런 이웃들한테 또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기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있으면 좋다. Y 학습 만화 과학 전집으로 갔습니다. 야, 아니 막한 사람들 많네요. 어? 한 사람들 많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펴봤습니다. 그 11번가에서 그 11절 특집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품을 같이 제가 받은 선물을 같이 골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선물도 또 따로 또 챙겨드리고 소영이 선물도 받고 이게 좀 훈훈해지지 않나. 이게 또 11번가에 11절 그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11월 11일까지는 그 11번가의 명절 그 이벤트가 계속 되니까 한번 가서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일 2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니까 가시고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번가에서
광고가 들어와서 하게 된 컨텐츠예요. 이거를 저한테는 이제 11번가 선물하기 기능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바로 주시나? 아, 숙박 일정을 잡은 다음에 받아야 돼서 따로 보내주신대요. 이거는 소영이 선물은 바로 온다고 합니다. 아, 보내주셨네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모바일 11번가로 해가지고 선물이 바로 왔어. 인증번호로 가려야 되나? 인증번호로 가려. 왔어. 박지빈 담당자님의 선물이 왔습니다. 아래 인증번호가 있어가지고 감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보여주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자, 이렇게 해서 11번가에서 진행하는 11절 기념 침착맨이 가지고 싶은 생일선물과 소잉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생일선물 이상형 월드컵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고 장만해보시고 그래서 11번가 11절 기념 이상형 월드컵 프로모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갔잖아요. 다이어트 제품, 뱃살 덜덜이, 해먹, 파라다이스 호텔 숙박권, 좋은 생각, 1년 구독권까지. 8명 받았다고? 어떻게 다 줘? 근데 뱃살 관리는 겨울에 해야 돼요. 진짜 이 다이어트 아니란 생각. 슬슬 겉옷이 벗어지니까 봄부터 준비해야겠다. 늦었지만 할 수는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봄도 긴팔로 덮이니까 넘어가다가 여름 다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해. 겨울부터 해야 돼요. 뱃살 덜덜이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11번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디 가냐고?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줘야지. 한두 번 봐. 자, 그리고 저는 화장실 갔다가 게임 몇 판 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나 있는지 몰랐네. 옥안익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자튀김 2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구님 6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윗노띵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태구용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자 사은품이 소영이 4강 제품 청자 사은품보다 소영이 4강 제품들이 더 탐나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속보충이 뭐야? 속보가 뭐가 왔어? 속보. 들었다 놨다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종수 왔어요?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세요. 종수 왔다고? 근데 없어? 아 있네? 엉덩이 푸짐한 거 봐. 전집은 육전이 최고지. 어 진짜 아까 이거 뭐 비난이 아니에요. 무한도전에서 그 진짜 정준하 씨 그 딱 그 멘트 있잖아. 그 특유의 그 시그니처 멘트 그 느낌 어떻게 이렇게 잘 살리지? 육 전집 얘기하니까 전집은 역시 육전이 최고지. 종수야 한판 할거야? 롤? 나 오늘 2승 1패인데 너랑 해서 지면은 2승 2패 병건아 병건아 뭐 안해? 왜? 종수야 안 놀릴게. 나 지면 실버야. 알어. 너 밤마다 맨날 돌리잖아. 그 피해의식 때문에 저격해서 내가 지는 거야 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밤마다 몰래 해서 조금씩 떨어뜨리잖아. 왜냐하면 내가 OPGG 그 롤 방송하는 거 보다가 OPGG 검색하면 내가 전에 했던 거 남잖아. 주변 인물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면은 종수가 계속 기록이 남더라고. 그래서 골드사 0점인데 거기서 한 몇 판 졌을 거야. 한두 판 더 졌을 거야. 그 하자. 중요할 때 나랑 해야지. 들어와봐 일단. 종수 방어해주기. 내가 써놔야겠다. 종수 강등 방어해주기. 철면 수심 실버 강등 방어해주기. 왜? 왜 못해? 왜 못하냐고. 한두 판 하고 있어. 나 가야 돼. 밤콩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5시간 가야지.
이렇게. 안 가면 되는 걸 방송이 장난이야? 아, 근데 나 이번 주에 다 계속 밤에 뭐 있어가지고 일찍 안 들어갑니다. 혼나. 아, 안 되겠다. 그럼 혼자 한다. 아, 혼자 해야겠다. 종수 너 나랑 못 해가지고 너 이제 실버네. 5시까지 홈롤. 승빠님 오셨어? 어디? 승빠님 안 계시는데? 안 계셔? 자, 한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빠님 계신데? 못 참지? 실버 2 빵점? 어? 많이 올리셨네? 종수랑에서 실버 3까지 어? 아, 전략적 팀난투구나. 아, 실버 3, 3점이구나. 아, 아 전략적 팀. 아, 똑같이 헷갈리게 다 은, 은이야. 다 비슷해. 전략적 팀난투랑 왜. 일단 들어오세요.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조조 잡으러 갑니다. 일단 성도까지 밀렸으니까 한중부터 복구하죠. 디스코드 고. 남만 갈 거면 출발도 안 했어. 세상에. 한 판, 한 판만 고. 5시에 가야 돼. 브론즈까지 쌉 가능? 자,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요. 아, 여기 공기가 건조해서 그래. 자, 들어오시고. 내일 울지만. 나 종수 안 뽑으려고. 왜냐면 제일 먼저 정글부터 뽑아야 돼. 티어차가 제일 많이 나. 실버랑 플래티넘이라. BWF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더 내려가래. 아, 뭘 내려가요. 디스코드고. 신현수님 같은 편에 뽑아야 이겨도 눌리고 저도 눌릴 수 있는데. 연막작전 노래. 그 라인 갭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이제 정글이에요. 아, 내가 도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 깔끔해지셨나요? 아, 너무 좋아요. 어때요? 좋죠? 제가 방송하시면서 화이트 노이즈 안 나는 거 보고 진짜 감격에 눈물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더 드디어 제 방송이 사람 부실할 수 있게 됐어요. 눈물 흘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승우 아버님만 느낄 수 있는 차이. 나는 저는 전혀 모르는 차이.
아니야, 시청자분들은 느낄 거예요. 느낄 겁니다. 그 옛날에 그 화이트 노이즈 세팅 방송 보셨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왜 이거요? 연습 많이 하셨나요? 내일인데 저는 롤을 한 번도 하질 않아가지고. 그때 진절머리가 나와가지고 끄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그 철면수십니다. 철면수십님하고 한번 한 다음에 네. 뭔가 벽을 느꼈어요. 저 믿으면 돼요. 저 믿고 찬찬히 하면 돼요. 우리 좋았잖아요. 네? 우리 처음에 그죠? 3연승하고 좋았잖아요. 처음에 좋았죠. 네. 첫인상이 참 좋았는데. 지금부터 좋으면 돼. 첫인상 좋은 사람 그렇죠. 계속 가는 거예요. 종수? 아이, 첫인상 더럽죠. 계속 안, 못 가는 거야. 아, 그건 사실 철수신님이랑 할 때 첫인상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요? 아, 갈수록 등락폭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아, 처음에 또 이겼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못 이겼어요. 그냥 처음 5분이 좋았어요. 아, 항상? 시작 5분 때는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골든가? 이게 느껴졌는데 총수 골드 4 네. 0점이잖아요. 혼자서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떨어뜨리잖아요. 아, 사실 그때 그 떨궜어야 됐는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총수가 이게 너무 그거야. 그 승우 아버님하고 해놓고 그죠? 원인을 자꾸 자기에서 찾지 않고 증명해 보이려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불쾌해. 혼자에서 그 뭔가 어쩌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골드라고 이제 뼛속까지 믿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이제 초를 칠 수는 없잖아요. 실버로 단죄해야 돼 저런 녀석은. 에이, 아닙니다. 뭐 어쩌겠어요. 형님이시고 또 우리 동네로 와야 돼 저 자식. 어? 쓴맛 보여줘야 돼. 어? 뭐죠? 아버님. 그 3점 남은 거 0점 됐어요. 제가 안 골랐나요 지금? 예. 네. 어? 와, 3점 딱 3점 남은 게 어떻게 0점이 되냐? 천보를 이렇게 빼? 와, 나 소름 끼쳐. 이거 일부러 했겠지? 100만 유튜버니까? 와. 100개 빠졌어요? 3점 빠지잖아요. 내 보급 빠졌네? 총포 없어졌네? 네, 3점 딱 있었던 게 빠졌어 지금. 위기를 스스로 연출하고 그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려는. 아, 이거 좋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거를 근데 저번에 보니까 철면수님도 마이너스 3점까지 가더라고요. 마이너스는 없나? 그때 0점에서 한 번 지시고 마이너스 3점 되셨거든요. 네.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판 저도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이기면. 아, 사실 떨어져도 별 문제는 안 돼요. 아, 사가 되면요? 네네. 사는 제가 누차 말한 게 있거든요. 뭐죠? 브론즈 1보다 실버 4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두 계단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좀 약간 그건 좀 약간 좀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허락할 수가 없는데 그건. 부 2, 실 4, 부 1 순으로 좀, 실력이에요. 브론즈 1은 조금 그건 조금 부끄럽네요. 그치.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 4는 최대한 막으셨으면 저는 좀 그러니까 종수도 사실 왜 안 했지? 뭐지? 두려웠던 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종수가 솔랭을 돌린다는 거에 감정이 실제로 격해졌어. 최대한 태어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 멘탈에 뭔가 타격이 왔네요.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종수가 배려가 참 없어. 종수 내일 팀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거 잘 골라야 돼요. 종수가 또 이런 트래시 토크를 하나 했거든요. 옥냥이 네. 직박이형 만나러 고고.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무한도전 그 정준하 씨 김익의 어떤 말 있죠. 멘트. 그죠. 잘하세요. 그러니까 옥냥이 직박이형한테도 예의가 아닌 말. 저런 걸 잘해. 저 친구.
저런 걸. 한 번에 저번에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따윤이님은 자나 때 우승 원딜이고 풍합방 그냥 원딜이다. 아, 그냥 원딜이고. 네. 뭔가 사실이긴 한데. 제 방송 들어가 계세요 혹시? 승화분님. 아, 채팅 또 올라왔어요. 설명수씨 쌍뻑퀴 날렸어요 이모티콘으로. 아 진짜요? 어허. 나 원참 진짜. 네, 왜 쌍뻑퀴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오로 한글 오로 한 줄 알아요? 원래는 컴퓨터에서 그 철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아. 쟤는 한자 변환을 못 하거든 모바일에서 아재라. 오. 설명수씨님 왜요? 저 뭐 떨어지셔가지고 화가 나셨나요? 아니 지금 뭐 바뀌래요 지금 몰라. 아 바뀌시라고요? 밖에서 뭐 하고 하신 줄 알았네. 화 잘 안 내시는 분인데 화가 그, 많아지네. 그 종수가 지금 좀 많이 예민합니다. 지금 대회 전에 골드 4까지 떨어져가지고 뭔가 그 이벤트나 어떤 퍼포먼스를 안다면 대회 네. 딱 당일날 그 개회식 느낌으로 실버 딱 모습으로 나오면 처음에 딱 이벤트 가볍게 가고 딱 시작할 수 있는데 뭐 알겠죠? 인텔박스 방송을 또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인텔박스 오래 했으니까. 아니 그럼 오늘 아마 밤에 혼자 접속하셔가지고 네, 맨날 해요 그거 밤에 떨구실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한번 그 친구 예전에 그 룬테라 대회하면서 철면수심님이 이제 라이엇 계정이 친추가 됐거든요. 네. 새벽 4시에 그렇게 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아. 방송에서 롤이 싫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항상 있어요. 종수가 참 근데 그 최근에 그 진 것들 보면은 에이스가 좀 많이 떠있긴 해요. 좀 아. 팀적으로 좀 재수가 없는 것 좀 있는 것 같아 보면. 나서스 판 보면은 딜 막 게임을 억울한 게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게 캐릭터로 잡힌 것 같아요. 그냥 서버에서도 이미 이 아이디 보면 최대한 억울하게 짜줘야겠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업보지. 그거 가지고 이제 팀 운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본인이 덕을 쌓았어야지. 그런 건 있죠. 너무 이제 잔아 때 가가지고 두 번 우승하셨다고. 그렇지. 업신여기 많이 쌓고 다니시는 그런 거 있어요 좀. 사람을 업신여기였어. 덕을 그죠. 거기서 이제 그 뭐지 업보를 쌓았지. 맞아요 맞아요. 결승전도 제라스가 MVP 같은데 왜 처음에 뭔가 그 공경의 의미였나? 아 이게 정수가 참 그 뭐랄까 원소 같은 친구. 원소 같은 친구. 아 잘 될 때는 잘해. 안 될 때는 못해. 아 그렇군요. 개보다 는 사람들이 질투가 많네. 아 그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아, 내일 뭐 보여주시겠죠? 보여주시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면수님 실버. 아 그리고 제가 그 철면수님이 가만히 있다 한 마디씩 하는 게 웃겨.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이번엔 참아야지 했는데 못 참고 또 한 마디 하고. 아 제가 그날 진짜 실버 가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그, 방송 키든가 끝까지 안 가주시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사실 실버로 가면은 실버 치고는 잘한다 위장티어 얘기도 듣고 참 좋으실 텐데. 아 무섭네. 승화부님도 무섭네. 여기 바짝 올랐네. 요즘 뭐 유튜브 회의가 좀 잘 안 됐어요? 아니에요. 잘 볶으시네. 저도 사실 철면수진님이랑 첫 판 했을 때가 실버 2 등급전 한 번만 이기면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예. 아 나 팬 나이게 많아요. 아, 웃긴다. 네, 이겨주신다고 갑자기 첫 판부터 서포트를 하시더라고요. 종수가 서포트 맛을 보여주겠다. 서포트 어때요, 종수 씨? 레오나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쁘지 않. 서포트는 나쁘지 않을 걸 안을 걸요. 원딜이 진짜 구대기예요, 종수가. 아 처음 5분 너무 좋았어요. 처음 5분 딱 하면서 야 이게
그래도 골드에 관록 있다. 아. 근데 5분이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팀 그 전투에 그 거대한 흐름에서 막 이겨내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우리 편은 신짜 오네. 아, 알죠? 신짜 오 있는 팀 지는 거. 어, 근데 저거 트레이드 픽이잖아요. 통짜오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나요? 통짜오도 잘 못 이겨요. 아, 불안한데. 짜오는 지금부터 썩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러스트 제가 근데... 보인 순간부터. 킬로 방부제를 매겨가지고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아, 베이가... 베이가 와, 조금 감당하기 힘든데. 조금 미드... 일라오인가요? 미드 기상천외 하네. 우리요? 오히려 좋아. 브랜드의 미드 일라오이. 오히려 좋아. 세기 말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 아까 미드 파이크 나왔었는데 파이크가 스킬을 막 쏟아붓질 못하고 간만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딜하면 그때 폭발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어렵더라고. 아, 얘네 스왑이라네요. 뭔가 채팅창을 항상 다 부셔놔가지고. 다행이다. 이거는 베이가인데? 베이가 서포신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갱맘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미드 일라오이가 개꿀챔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미드 일라오이가 촉수를 박을 수 있는 데가 딱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네 개를 성공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약을 파시던데. 그럼 없네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지? 근데 제 생각에도 일라오이가 갱에 좀 취약하잖아요. 라인을 좀 밀게 되니까 그 타코야키가 계속 때려가지고. 그죠 그죠. 라인이 밀리니까 라인이 짧은 미드 괜찮지 않나? 그럴 듯한데요. 약을 잘 파시는데.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촉수 위치가 별로래. 뭐야? 베이가 원딜에 리퍼 서폿인가요? 둘 다 유성인데요. 지옥 같겠다. 아, 녹턴 미드인가? 아, 베이가 베이가 원딜에 아, 베이가 서폿 네. 미스포춘 원딜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리고 스피들이 정글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바꿨나 봐요. 탑 걸렸는데 쌍유성 저거 조금 혐오스럽네요. 레오나 입장에서. 아, 유성이라서 미포가 서폿 맞대요. 맞아. 저거 진짜 개 극혐이야. 머리에서 뭐 계속 떨어질 테나. 그 총알 떨어뜨리게 해서 유성으로 공격하는 거 개 혐오야 진짜. 그러면 바텀이 누구지? 베이가 원딜도 쓰는데? 비원딜로? 그... 맞는 것 같아. 베이가가 이걸로 그 왔다 갔다 해서 파밍하는 식으로 이즈리얼 순간이동 들듯이. 러스트 보이님 또 최창민님 방송 보고 계신가요? 러스트님? 님안 계세요. 네. 아니, 뭐 오늘 뭐 원딜 강의해 주신다고 지난번에 PPT를 막 만드시더라고요. 아, 저 내일 대회 있죠? 네네. PPT 해보려고요. PPT요? 네. 그 대회 처음에 시작해 할 때. 아, 뭐 중요한 게 있으세요? 아니 그 계획 그 요약 개요 같은 걸 설명을 해줘야죠. 왜 아, 시작됐고 대회가 어떤 룰로 진행되고 그 정도? 어,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아, 맞다. 그리고 저 좋은 팁을 알아냈어요. 그 마우스 감도를 2000으로 설정하면은 네. 프로가 될 수 있대요. 왜요? 크게 움직여야 되는 거네 그러면? 모르겠어. 래퍼드님 피셜이에요.
DPI 2000에 막 게임 인게임 감도 50으로 하면은 프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하니까 마우스가 너무 날아다녀가지고 저는 안 되겠어요. 오케이. 그 감도가 높으면은 뻑뻑한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확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도는 하셔야 올라갈 수 있다고. 이게 느리면은 잘 안 된대요. 손목이 약간 터널 주는 이런 거 생긴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신다고요? 저희 유방경. 잡았고요. 조커 형 하셨는데 또 이제 이득을 안 드릴 수 없죠. 조커 형이 허무하게 만들 수 없죠. 이제 나고 여이 또 오네. 오히려 좋아. 일부러 죽었나 보다. 어? 텔 쓰려고. 텔 쓰려고. 이거 오 이건 좀 못 오히려 손해봤냐? 오히려 좋아. 아 제가 W가 없는 타입인데 얘기를 드릴 걸 그랬어. 위포도 말할 걸. 위포를 한번 볼게요 제가. 자연 치유 끝나고요. 자연 치유 끝나고 지금 이거 만들. 자연 치유 힐은 빠졌습니다 저희. 네. 저쪽도 그리고... 빠졌나요? 저쪽은 힐이 아예 없었어요. 아 아예 없구나. 순간 이동이야. 집에 한번 가는 것도 오케이. 정글 저 탑이긴 해요. 요거 하나 쫙 밀까? 아 위험할 수도. 네, 요거 쫙 밀고 다음 대포 타이밍에 집 갔다 오면 돼서. 아. 내가 못 잡는다고. 가자 그냥. 네 가시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애매하게 남기기. 일단은 갔다 오면 템이 있으면 앞서니까. 맞아. 내 말이. 그리고 짤짤이니까 요거 하나 잡고. 이거 충전형 물량 무조건 사라 그러던데요. 돈 남으면? 네 좋아요. 네 개이득이라고. 저렇게 좀 그 짤짤이는 애들은 좀 필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야 근데 벌써 저기 짜오 브랜드 2킬 짜오 2킬이네요. 방부제 막 집어넣고 있죠. 뭐 바텀만 안 터진 듯. 바텀만 안 타줍니다. 우리 팀이 초반 10분까지는 담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맞아. 팀 명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나대는 죽여야 되는데 저 일단 미니언이 많으니까 천천히 가죠. 좋아. 뭐야 저런 애매한 놈으로 집을 간다고? 집 갔어요? 여는 안 가는 거? 아니구나. 바스 들어갈게요. 입. 이거. 아 오케이. 아 까비. 지옥 같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해다. 오. 뭐지? 닦고 닦고. 천천히 드세요. 네. 잘 먹게. 여기 이거 됐어. 기절됐죠. 그때 그냥 무리하게 안 오셔도 돼. 그냥 빠져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리고 W도 약간 못 썼어. 미니언 많아가지고 너무 거슬린다. 안쪽에 와드를 하나.
용 갈만한데. 어, 이거 하나 더 밀고. 짱짱 오면. 점은 아니고 밀은 거. 피들이다. 없네. 싸운다. 올라가지 좀. 어? 위에 지원. 뭐 좋고요. 좋고. 용. 저 힐 들어왔고요. 저 그냥 아래 보세요 이거. 짜고 먹으니까. 전 제가 이거 맡고 있을게요. 저 CS 드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종항. 아. 아이고, 사람 어서 오세요. 말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 아니. 아, 그럼 방송 치든가. 그럼 방송 해야지. 저는 계신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아, 알고 얘기했어요. 아, 알고 얘기한다고요? 아. 그때 나 사실 말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이 골드구나. 와, 이런 얘기했으면서 와, 참.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5분은 5분은 그걸 느꼈다. 뭔 소리예요? 아, 좀 돌면서 진짜 그 반 졌잖아요, 지금. 아, 좀 미련을 버리세요. 이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진짜. 참, 진짜. 아, 그걸 아직 지금 며칠이나 지났는데 지금 거의 한 5일 지났거든요. 아, 형다운 면모를 좀 보여야지. 속이 옹졸하신 분인가요, 원래? 그러니까. 아, 갑자기. 어, 뭐야? 오히려 오히려 좋아. 나 때문에 죽었어요. 맞아. 근데 오히려 좋아. 히딜의 위치를 알려줬죠. 다른 미코가 킬 먹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팀에서 상대한테 네. 이득을 보겠죠. 근데 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줄 알아요? 종수 소리가 80%로 줄여져 있어가지고 이거 줄여야겠다 생각 때문에. 앞으로 갔어요. 저. 아, 결국은 철면수십님 탓이다. 그치. 거기 일리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소리를 좀 맞췄습니다. 종수 씨 언제 들어요? 방... 저요? 저 지금 집에 막았어요. 그래요? 아, 그 스케줄에 있는 산책 타이밍이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산책은 아니고 바람 쐬러. 왜 나갔어요? 뭐, 이게... 울적하신가? 아니 그냥 요새 맨날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쉬는 날 좀 나가서 사람이 또 생기가 돋고 행복해져. 요새 방송 많이 잘 안 하셨죠? 백년기? 근데 괜찮은데? 어제도 안 하지 않으셨어요? 아, 어제는 가족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은 쉬는 날. 그리고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내일 모레는 아파트가 정전이 돼요. 왜요? 뭐 정 안전검사인데. 하루 종일이요? 뭐 몇 시간 하겠죠? 아, 그럼 방송 못 하시잖아요. 못 하죠. 오, 그러면 항의해야겠네요. 들어갑니다. 아, 이거 다 안전하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 오, 좋아요. 빠지고. 오, 메란슐. 오, 멋진 이미지. 방금 좋았다. 느낌 있었죠? 전화 때 이렇게. 아,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넥서스 쳤어야 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취직을 했어. 넥서스를 살려주더라고. 원코인 원코인. 아, 진짜. 덕분에 우승함. 종수 씨 강도래. 오케이. 오케이한 친구야 이 친구. 아니 근데 그래도 승마빠님은 이렇게 이길 뻔했는데 침착맨님 만나지도 못하더라고. 아, 오케이. 이 친구 당돌해. 어, 피들이다. 조심. 야, 알고 있다. 보여줬고요. 알고 있다네. 아우, 좋은 짱. 걸어줘거리네. 진짜 오해 뭐.
와, 매섭도 짜오가지고 그러네. 진짜로 처치했습니다. 어디야? 와, 어, 다 죽이고 나왔네? 불 끄니까 죽여놓고 나왔네요? 한석봉이에요?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저 궁 있거든요? 그거. 네. 오고. 우와, 나 빠지고. 아, 좋았어. 와, 이게 승부합까지. 이게 승부합까지. 어, 잠깐만. 가요. 가시죠. 어, 미포 온다. 전 아예 쭉 빠짐. 오, 튀튀튀튀튀. 어, 두 분이 바텀 듀얼을 가면은 오, 우리 환상의 호흡이지. 아, 항상 사선을 넘나들었지. 30시간 30시간 이미 30시간 어 이게 있다니까. 자, 북벌 트레이닝이 있다니까. 30시간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저기 너보다 덜 떨어졌어. 아, 뭔 소리야. 내가 너 올려줬잖아. 버스 타놓고 어? 이래. 미치고. 사실 지금 짱맨님이랑 할 때는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그니까 종수 씨랑 나랑 한번 올라갔어요. 어, 승우 아버지랑 했어요. 근데 승우 아버님 그때 그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대지 팀운이 최악이었는데 승우 아빠는 좋았다면서요. 그거는 네. 잘하는 근데...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무게예요. 아, 무게구나. 하나 때문에 네, 그런 그걸 게 너무 내려 놓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쵸. 알겠습니다. 어, 있긴 해. 기대치가 있잖아요. 기대치. 아, 기대치. 그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인데 철민 씨 진짜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큰 기대를 안고 사실 그 승급조 하나 남기고 이제 같이 하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올라가고 싶어서. 그죠? 겨 빠지네. 침착맨님 레오나는 신발을 비동신사입니다. 안가세요. 골드신사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요? 복한규 코치님이. 그럼 그게 맞나 봐요. 제가 3점지 마세요. 젊은 수심 약간 그 특수와 별 다름이 없네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래퍼드님이 그랬다면 그 말이 맞죠. 인정할 건 또 빠르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아. 이러니까 성장하는 거야 종수가. 그렇지. 배울 게 많은 어른입니다. 네. 아, 근데 가끔씩 제가 승마빠님도 나이가 많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후지! 어, 잡았다. 아, 신청민님 스킬 분배. 좋아요. 나이스하네요. 어, 섹스했죠? 잘 먹네. 자, 미드 가서 밀어야 되고 바텀 가서 밀어야 되고. 바텀 갑시다 우리. 바텀을 일단 부셔놓고. 신청민님 잘할 때한테 레오네 벤당했었죠. 아니요, 맘껏 했어요. 한태원이 밴드했어. 따님이 잘하셨네. 벽을 못 넘었지. 제압되었습니다. 어? 아, 혹시 제가 디코방에 있는 게 혹시 두 분 플레이할 때 방해가 되시면 제가. 아니 아주 좋아요. 아, 아니요. ASMR이요. 되게 긴장감을 조성해 주세요. 네. 한번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물어뜯기겠다. 오, 달달해. 타워까지 밀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 그만 주고. 아, 탑. 근데 CS를 많이 먹었어. 탑은 대신. 오, 탑 앞서는데 좀. 탑은 거의 지금 나쁘지 않아. 야, 630 좀 무섭긴 하네요. 거의 약간 저거 다나테의 철수 배우 수준. 이제 우리가 미드로 합류하면 저쪽은 진짜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지. 우리가 이제 미드로 가는 순간 5킬 듀오가 미드로 가는 순간 불 껐죠? 아군이 당했어. 우리 편이 죽었네. 어? 녹턴은 확실히 우리 가자. 우리 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분명 저걸 잡고 있을 거야. 아니면 야, 이제는 그냥 도와달라고? 영압으로 풀을 빼시는군요. 그거 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피드스틱 그거야.
와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포 서포시 개구대기거든요. 라인전에서만 개짜증나고. 오, 일라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왔다. 시즌 박아버리고 그냥 딸버려 되겠는데. 리얼로 요즘 피드미드 애진인지 안 보여가지고. 좋고. 잘한다. 아, 숨 아파. 좋다. 어, 우리들이 같이 팀 주면 안 돼? 어, 아, 뭐 나는 선택권이 없어. 네가 뽑는. 그럼 심창민은 내 1픽으로 승합퍼 뽑으시겠네. 그렇죠. 어, 그럴 일이 있나? 당연하지. 가자, 가지 말자. 근데 저 어제 그 통활량님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요. 뭐요? 저랑 하면 와드를 안 살 것 같아가지고 와드를 안 사면 화를 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요? 뭐였어요?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붕얼령님. 아, 그걸 유튜브에 올리셨어. 근데 승가아빠님이 네. 그렇게 안 무서운 얼굴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봐, 매섭네. 어? 어, 입을 담금질을 좀 혀를 담금질을 많이 했나봐. 아, 오늘 방송 장하시네. 날카롭네. 그런 얘기를 철면수님이 하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대일고스. 저는 약간 트위치의 장롱님을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미지가 그런 거고 승우 아빠님 실제로 약간 좀. 아, 실제로다. 예.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치고 다니는데. 어, 이거 위치 너무 좋은 거 같아. 유혹하잖아. 단합대 할 때 단 한 번도 그 팀원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 못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아, 그치, 나도. 못하니까. 그죠. 못하니까. 아, 저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MVP에서 안 나와. 아, 잘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드를 이렇게 꼼꼼히 봐갔지, 얘네? 굉장한데? 와드 욕심이 있네. 이런 거? 미드도 밀었고 탑도 밀렸는데. 야. 이거. 어? 어?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빨리 들어갔네. 뒤에 폴리베어 뒤에 왜 두 명이 서포트라고 했지? 죄송. 뭐냐면 폴리베어가 에이스거든요 저쪽에. 7호이라고. 아니 여기 미포가 왜 있어? 미포가 지금 갈 길을 잃었나봐요 지금. 아니 미포가 있을 이유가 없어. 해봤자 피드라고 볼베만 있어야 되거든? 제가 봤을 때 베이가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볼베 코인 탄 거죠. 김창민님 제가 훈수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까? 네. 상대 팀의 위치보다 아군이 다 없어. 맞아. 맞네. 홍수 씨가 맞아. 이게 실버. 아 이게 실버 1이구나. 2회 골드입니다. 2회 골드입니다까지만 얘기 안 하셨으면 되게 멋졌는데. 아 근데 그러면 너무 멋있었잖아. 확실히. 내가 너무 멋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털스나의 포지션인가요? 아 저 키퍼 너무 깜짝거리는데? 일단 궁 5초입니다. 그래도 어? 탑으로 가죠. 어 이럴 때 아군 있으면 괜찮아. 오! 아 너무 좋아. 어 나 못땄어. 어? 나 이상해졌어. 와 이게 테스터 레오나가 프리한 건가? 아, 궁 있었으면 박았네.
빠지자. 아, 나 궁 있었으면 다 쓸어 잡았는데 하나 잡아가지고. 용 1분 30초. 나도 노래. 사람들 하는 거 보는 거 참 재밌어. 근데 나 지금 쉬는 건데. 궁 빠짐. 나훈현 수심님 혹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픽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오,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개만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 누가 뭐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건 깜짝픽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아예 안 하시던 거. 아예 안 하셨어? 탈익 정글 뭐 이런 거. 아, 탈익 정글이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아니 팀원들이 아쉽네. 북턴 바텀이고 4대4인데? 어? 돼요? 6번 바텀이 그냥 바로 쳤으면 되네. 근데 우리 4대4 브랜드가 없었어. 에이가한테 궁고집수다! 잡았네? 어? 잡았네? 이거 용 잡으면 될 듯? 여기 와드 받고 숨어있네. 용 잡았죠? 삼각 와드 잠깐 합시다. 왜 오지? 얘네? 왜 지는 거야? 어? 확실히 저런 데서 싸우면 피들궁이 너무 무섭다. 여기 다 있었잖아. 누가 계속 아, 신짜오가 왜 신짜오 8킬을 먹고 항복을 친다고? 이 친구 이거 기본적인 피드 위치를 아? 생각 안 해도. 아니 한 명을 따고 시작했잖아. 그럼 보이면 물어야지. 제게 모이세요. 근데 볼베를 굴렀어. 볼베가 좀 세긴 세네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용 나가나? 오호. 아쉽네.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뭐 하면은 그거 한다. 아, 이래서 훈수를 듣는 거구나. 보고 있으니까 자꾸 훈수 듣고 싶다. 뭐 안 할게. 뭐 안 할게. 그냥 따라만 가면. 절대 방심하지 않아. 참 이런 거 이런 걸 참 짜오가 화가 많이 났네. 나는 저런 거 보면 그냥 차가 나는데. 어떻게 저걸 댓글 해 주지? 이거는 가짜. 짜오가 화가 많지. 피들 되게 거슬린다. 이거 주워. 화가 많은 짜오. 아, 짜오? 또 화났어. 알았어. 또 화났어. 짜오 짜오. 무척 부자다. 어? 배운다. 침착맨님. 어? 저 끝나고 갈 거예요? 근데 이거 길어져가지고 5시에 가야 돼서 안 돼. 그래요? 어? 아, 선 넘었는데 궁. 넘었는데 이거 같이 들어오네. 오, 몸 좀 하네. 이것도 내 잘못이야? 지가 갈라진 지 잘못이지? 배어 좀 치네요. 그러면은 저는 롤 한 큐 돌리겠습니다. 두 분 건승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아 근데 이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녹턴한테만 안 잘리면 되는데 녹턴이 그 잘 들어오네. 볼베라. 아 짜오 안 하나 봐. 어, 하네? 아니 하긴 할 거예요 저도.
바론을 안 치고? 바론 잡을 딜은 안 나오나? 판타를 녹턴국만 잘 막아내면 될 것 같은데? 부대기다, 윤덩이다. 싸우는데? 피델 부어 가자. 근데 지금도 한타 하면은 잘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은데 비벼지긴 했어. 비벼지긴 했어. 사실 짜오가 욕심을 좀 덜 내고 너무 뒤로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빠져야겠다. 졸졌다. 핸드가 저 부시로 갔어. 아니 저 누구야. 누가 싸우나. 버립니다. 볼베가 AP인가? 볼베 AP인가? AD 방어? 일단 짜오가 궁을 쓰면은 미포궁이 튕기나? 아 근데 여기서 이거 지운 게 잘못이야. 누가 지웠더라? 일라오이가 들어가서 지웠어. 이 뒤에 피드랑 다 있는데 보였는데. 이거 용 일라오이가 와야 되는데. 아, 용 싸움 되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가? 어 저거 가서 던진 저런단 말이지. 진짜 오가 되는 거 같지? 진짜 오늘 이거 일부러 던진. 볼리베오는 CS를 안 먹고 킬로 먹네요. 일라오이 되게 야무지게 잘 먹었는데 일라오이. 어. 볼베가 이상하게 120개면은 꽤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존재감이 달라. 3천원 차이인데. 일라오이는 원래 딜템이야? 일라오이 저거는 맞긴 해요. 지금 일라오이도 약하지 않은 타이밍인데. 뺐나요? 짜오? 짜오 뺐나요? 들어가서 뺐어야지. 저걸 안 뺐네. 오 뺐어. 조금. 난장판이네. 어? 뇌절한다. 뇌절할만 하다. 스킬을 못 썼어. 네, 네. 저쪽 궁들이 다 거슬리네. 바론을 뺏었는데 그게 없네. 생존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요.
개활지에서 한타 하면 할 만한데 이게 골목에서 피들 튀어나오고 이러면 좀 무섭긴 한데. 저도 뭔 일 없어서 좀 잘 끌고 가면 할 만한데 되게 베이가가 후반에 됐어요. 하나 터뜨리고 시작해가지고 베이가 저기다. 전부다 한대. 보이시나요? 안 오네? 저쪽 시야가 안 보였나봐. 어 이거 베이가다. 고고요. 고고고. 아 근데 궁극기가 없네. 이제 피들 궁극기 한 번만 잘 막으면 되는데. 빠지기? 저 공성하기가. 근데 되게 이득 못 보고 빠져. 그런 아깝다. 진짜네. 또 거기 그거 맞아요. 와 녹턴. 조심하세요. 녹턴 녹턴 물면 바로 죽어요. 확실하네. 소고천사도 안되겠다. 절대 방심하지 않아. 아래로 갑시다. 이거 좀 싸움났어 지금. 네, 일라오이가 좀 앞장서 줘야지. 여기서 못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마이야. 저 앞에 좀 나와. 이거 페이가 없네? 근데 페이가 테리긴 한데 좀 더 와드 사올게. 피들이 있었구나. 집 한번 갔다 와야겠다. 서로 3대 3이요. 어 뭐야 이거. 아니 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아. 원코 있나? 오 원코 있네. 바론 가는데. 바론을 일라가 텔이 있어서
안 치네. 바론 싸움 보긴 봐야 될 듯 합니다. 네. 정비하고 하는 건가? 와딩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쵸? 오, 오 좋아. 지금 노리면 안 되나? 좋고요. 바론. 바론 타임은 좋은데 피들 위치는 확인은. 처음에 그 미포 자르신 게 거기서부터 이게 굴러갔어. 피들 한 번만 자르면 속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피들이 좋냐? 미포 잘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포가 다 방관템을 가가지고 지금 궁이 엄청 시비 막혀서. 또 까무네. 베이가 몇시? 뒤로 좀 빠지십니다. 샤오가 죽었네? 샤오는 뭐가 되겠지? 죽겠다 오면 안되겠다. 아 불투고 일라오의 순간에도 저쪽은 피, 저쪽도 피들 죽긴 했어. 가자. 이번에 싸움을 보긴 봐야 돼. 죽었지? 왜냐하면 짜오가 없었나봐요. 짜오는 왜 들어가? 영웅 심리가 발동했기 때문에. 난세 영웅이 되기 위해. 아군이 당했어. 보여주네 브랜드. 오 브랜드. 오! 브랜드도 나빠. 야 그럼 저거를 저기 저러고 있어가지고 타원 두 개가 날아가네. 억제기 일반 사병들에 의해 난이 진압되었습니다. 당신은 보호하겠습니다. AD보다 이게 더 아파. 지금 베이가나 이런 게 되게 아플 수 있어요. 피드라고 이런 거 가야 돼. 종령의 현상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마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좋아.
언제나 떠오르죠. 빡빡하긴 하네. 바론 2분. 근데 우리가 AP가 너무 세죠. 피드라고 저 베이가가 지금 약간 볼베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저거 한번 자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드에서 뛰어오려고 이쪽 있었죠. 이거 한번 확 봐야 돼. 어 이거 안 돼. 미쳐버린. 다 잡았어. 어 괜찮은데? 미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미드 가자. 미드 가면 돼. 진짜로 급했어. 볼베랑. 어 이거 지금 시간이 있나? 시간 있을 것 같긴 한데 라인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급했지. 30초. 이거 깰 수 있어요. 깰 시간이 되는데 누군가 더 부르면 안 되고. 이거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약간 그거야. 잔압. 다 가면은 못 끝내. 아 이걸 가, 가네. 이거 직가 직가 직가. 이걸 가네. 그 잔압 때리 터진데 이걸 가네. 직가 직가. 아 이걸 가네. 이런 PTSD 오는데 이걸 가네. 근데 망설였으면 가야 돼. 왜냐면 여기서 우리 피가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뒤집어져서 바로 먹기로 끝나. 왜냐면 이거 피가 없잖아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의 실력을 의심하면은 이것도 괜찮아. 어? 괜찮지? 데미 더 나온다. 원딜 없는데? 나 여기 있어. 그렇죠. 이거 문서 가지고 먹으려고. 지금 써졌고요. 다 죽여버려. 돌리는 거 하나 잡았고 녹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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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이제 아셨죠?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역시 단타. 이게 내가 인실을 걸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승호 아빠님이 그냥 앞에서 걸어버리네. 아니 각을 잘 줘가지고 이게 저쪽이 저쪽이 물고 시작하면 우리가 저 보면 왜냐면 피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저쪽이 아니, 각이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지 이기는데 불 끈 상태에서 피들을 확 덮주니까 확실히 어렵네요. 저쪽이 좋은 구도에서 싸우면 항상 이거는 그냥 드립니다. 승우 아버님 그냥 드립. 아 감사합니다. 볼베 빼고 엎드려. 저거 뭐야? 볼베 빼고 엎드려? 누가 했어? 베이가? 베이가. 근데 저쪽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물렸어. 한 번씩 다 뇌절했어요. 골라서 다 뇌절했어. 아, 근데 이게 두 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한 판으로 가야겠네. 5시 16분. 하지만 두 판에서 두 판을 진 거보다 한 판에서 한 판이 이긴 게 좋지 않아요? 그게 좋아. 맞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게. 그러면 다음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신고해 달라고요? 아, 알았어요.
근데 닉네임이 트린다미어라 가지고 일단 방생. 일단 방생. 지켜보기.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그 바이